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자산과 상의에서의 라이프 스타일을 함께 고민해드리는 블루아이 구베이센터 센터장 강희경입니다. 상해 전체 시장의 변화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구베이 지역의 중고주택 시장의 변화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베이 안내지도 옆에 보시면 포스터가 나와 있는데요. 2021년 5월 상해 부동산의 키워드는 어떻게 정리가 되었을지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래량은 소폭 감소, 그래도 가격은 상승세, 언제까지 계속 될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상해 전체 시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전체 매물량은 전달 대비 16.1% 감소하여 매물 감소세는 여전히 두드러졌습니다. 집주인들은 그에 비해서 매물은 더 높은 값으로 내놓아 매물의 단가는 전달 대비 6.8% 상승하여 평당 71,821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매수자와 매도자의 전망과 기대치는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지난 1월까지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전망과 기대치가 비교적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매물가와 거래 단가가 큰 폭으로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으로 전망과 기대치가 살짝 어긋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평균 거래 단가는 지난달 대비 4.1% 상승하여 평당 51,962원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가장 많았던 1월에 비해서는 14,000채가 감소하여 21,000채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거래 감소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월별 비교하자면 지난 4월 거래량 대비 5월 거래량은 3% 증가하였습니다. 다소 봄바람이 영향을 주었는지 평당 거래 단가와 거래량은 소폭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해 전체의 흐름 속에서 창린 구베이의 중고주택 5월 시장은 어떻게 변화되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구베이의 중고주택 평균 거래가는 4월 대비 2% 상승하여서 평당 93,674위안으로 전달 대비 1,800원이 상승하였습니다. 거래 단가의 상승세가 구베이 지역에서는 계속 지난 12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5월 구베이의 중고주택 거래량은 며칠일까요? 48채입니다. 4월 대비 26.3%나 증가했지만 거래량이 많은 1월에 비해서는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구베이 최근 3개월 중고주택 거래 현황을 그래프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대표 단지는 역시 명도성이고요. 거래 단가로 비교해 보았을 때 구베이 2기 지역의 대표 단지인 위치 하우팅, 한국인 분들에게는 이가성이라고 보통 많이 말씀되어지고 있는 그 단지의 가격이 소폭 상승했던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또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상황은 명도성 2기와 3기가 있는 명도 구베이와 상청이 이제 10만 원에 해당하는 거래 단가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베이 대표 매물 명도성 1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도성 1기의 최근 평균 매물가는 평당 82,373위안입니다. 5월 평균 거래가는 평당 76,457위안으로 4월 대비 2% 하락한 모습이고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매물량은 4월 매물량 13채에 비해서 한 채 늘어난 14채입니다. 그리고 5월 거래량은 7채로 4월 거래량 8채에 비해서 한 채 적은 모습입니다. 구베이 대표 매물 명도성 1기의 최근 90일 매물가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평균가는 평당 82,962위안으로 방두개가 한 채밖에 없었던 지난 4월에 비해서는 매물이 조금 확보가 된 모습입니다. 최근 90일 거래가 현황을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거래가는 평당 77,831위안이며 최저가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최저가는 6만원대여서 7만원대로 오른 모습입니다. 구베이 대표 매물 명도성 1기의 내고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고지수는 주디앤 우저로
매물가의 약 5%를 할인을 받아 거래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고량 수치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재고량 수치는 살짝 늘어서 약 2개월로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명도성 읽기의 매물은 상당히 귀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 2개월이면 제가 내놓은 매물이 이제 거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수치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비 대표 매물 명도성 2기와 3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에 입주되었던 명도성 2기, 2016년에 입주하였던 명도성 3기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평균 매물가는 평당 11만 7,339위안이며 5월 평균 거래가는 명도성 3기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4월 대비 46.1%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11만 7,031위안으로 매물가와 거래가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매물량은 4월 매물량 10채에서 한 채가 늘어난 11채입니다. 5월 거래량은 4월 거래량 한 채에 비해서 두 채가 늘어난 세 채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구비 대표 매물 명도성 2기와 3기 최근 90일 매물가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매물가는 평당 12만 1028위안입니다. 최고가는 평당 13만 4767위안입니다. 최근 90일 거래가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90일 거래가는 평균 거래가가 평당 9만 7321위안이고 최고가는 평당 11만 7561위안입니다. 재고지수는 현재 빠져로 매물가에서 약 20%의 할인을 받아서 거래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재고량 수치는 약 3.5개월입니다. 구베이 대표 매물, 구베이 2기의 대표 매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국제화원의 매물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원의 2006년도에 입주한 매물로서 최근 평균 매물가는 평당 14만 6,494위안입니다. 지난달 대비 매물가가 소폭 회복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월 평균 거래가는 평당 11만 8,610위안으로 4월 대비 5% 상승했습니다. 현재 매물량은 10채이며 4월 매물량에 비해서 한 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5월 거래량은 지난 3월, 4월 계속 이어서 두 채로 거래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비 대표 매물 국제화원의 최근 90일 매물가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매물가는 전달 기준 90일 매물 대비 소폭 상승해 평당 13만 9,721위안으로 호가되었고 있습니다. 평균 거래가는 전달 기준 90일 거래가와 비슷하게 평당 11만 7,053위안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구베이 국제화원의 내고지수 재고량은 비슷한 상황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고지수는 빠된 쓰저로 평균 매물가에서 약 16% 할인을 받아 매매가 성사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달 재고량 수치는 5개월 물량 남아있습니다. 이번 달 중고주택 시장을 정리를 해드리자면 창린구비의 중고주택은 결론적으로 2월 이후 거래량은 여전히 줄어드는 상황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5월에 소폭 상승했고 거래 단가는 지난 12월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월달 중고주택의 매물은 여전히 귀하고 특히 명도성 1기의 매물은 2개월분으로 매물을 가진 집주인분들에게 우세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거래 가격은 소폭 조정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명도성 3기의 매매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국제화원은 지난 3월 이후로도 평당 11만원에서 12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꾸준히 두 채 정도 매매가 성사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동산 억제 정책에서도 구비 단지는 한국분들과 중국분들에게 모두 인기 있는 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어떻게 중고주택 거래가 이루어질지 기대하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데이터를 가지고 또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